이제 800m 여자 중학교 1학년 선수들 3명의 선수들이 레이스를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심재은 선수가 앞으로 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심재은 선수는 지난 일요일이죠. 코롱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부천 여자 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자, 우승을 차지할 때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뭐 이미 많은 트레이닝을 좀 받은 선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충분히 검증받고 있기 때문에 자, 심재은 선수가 현재 1학년인데요.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계속해서 진학해서도 지금과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뭐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는 많이 벌리고 있고 심재은 선수는 아마 이 본인과의 싸움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얼만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챌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박연수 선수라든지 이시현 선수와는 실력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심재은 선수는 자신의 기록에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첫 번째 바퀴를 완성 짓기 직전에 있는 심재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퀴 한 바퀴만이 남았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분 14초로 400m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페이스 유지만 잘한다면 충분히 2분 30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심재은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그 뒤쪽에는 약간 좀 처져 있긴 합니다만 박연수와 이시현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레이스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트랙 쪽에는 심재은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심재은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코치님이 심재은 선수 프로필을 저에게 전달을 해줬는데요. 심재은 선수가 전국 무대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한 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3위자리 동메달을 꽤나 차지했던 기억들이 꽤나 있는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국 무대에서도 심재은 선수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1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자, 심재은 선수가 오늘 어떠한 기록을 작성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은 이제 직선 구간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심재은 자신과의 싸움 800m 여자 중학교 1학년 결승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심재은 가볍게 1위.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2분 30초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2분 30초가 조금 넘어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 피로가 완전히 풀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트랙 쪽에서는 이시현 선수가 아직도 남아서 이 800m를 완주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런 모습 또한 정말 육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시현 선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데요. 사실 평상시에 전혀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자, 이렇게 경기에 나서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보통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시현 선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아내며 끝까지 잘 완주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첫 바퀴를 돌았을 때 약간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서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이시현 선수 의지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이시현.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트랙을 두 바퀴 도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자, 이시현 선수는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자, 오늘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800m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자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동시에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800m 여자 중학교 2, 3학년 결승전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학년은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3학년부에서는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6명이 한꺼번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학년에서는 심원중의 양채윤, 부천여중의 김강은, 심원중의 김희서, 심원중의 김민영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고요. 3학년에서는 심원중의 황혜림 그리고 부천여중의 조예서 이렇게 2명의 선수 총 6명의 선수가 이제 레이스를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천여중의 김가은 선수와 또 다른 부천여중이죠. 조혜서 선수는 각각 부천여자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네. 자, 두 선수는 등록 선수예요. 자, 나머지 선수들은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기력을 두 선수가 그리고 나머지 네 선수가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등록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조금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이 이제 얼만큼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게 참 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등록 선수들은 말 그대로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네. 선수거든요. 자, 아무래도 선수와 비선수 간에는 경기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현재 부천여 중에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직선 구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예서 그리고 김가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예서 선수는 지난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구간 2등을 했었거든요. 또한 김가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선수인데요. 자, 지난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 3구간에 출전해서 구간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이 검증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대회들에서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대회에서는 또 과연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나란히 첫 번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중등부에서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은 800m에서 2분 20초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조혜서 선수와 김가훈 선수가 과연 2분 20초대로 들어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타임상으로는 1분 50초가량이 지나고 있고 선두에 있는 선수는 이제 3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스포트만 잘 해준다면 2분 30초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막판 스포트를 어떻게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조예서 선수가 제일 먼저 3구간을 빠져나와서 직선 구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3학년인 조예서 선수가 자 2학년인 김가은 선수보다는 확실히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기록을 작성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부천여 중에 조예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발을 내딛었고요.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2분 30초 안에 들어오길 희망했었는데 2분 29초, 2분 30초 안쪽으로 조혜서 선수가 골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혜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후배라고 볼 수 있죠. 김가은 선수도 바로 피니시 라인 안쪽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혜서 선수도 전국 무대에 진출해서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가 있겠고요. 1500m와 3000m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메달권 안에 들었었던 실력이 이미 검증된 선수가 되겠고요. 네. 자, 김가훈 선수도 사실 2학년이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라는 큰 대회에 나가서 구간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위에 남은 선수들의 이번 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본의 선수들은 심원중학교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심원중학교 선수들도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혜림과 양채윤은 피니시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김미서와 김민영도 이제 이 800m 레이스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심원중학교의 황혜림, 뭐 심원중학교의 양채윤, 김미서, 김민영 자, 네 명의 선수가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 완주를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레이스를 펼쳤던 6명의 선수 모두가 이 완주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특히 심원중 선수들에게는 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심원중 학교 선수들은 전문 선수가 아니거든요.